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 션윈 원회이 2019년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군요. 네, 오늘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는 도중 점점 이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중국에서 금하고 있는 파륜궁, 파륜궁이라고 했습니다. 파륜궁은 중국에서 금지시키고 있죠. 파륜궁을 홍보하는 이런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이 파륜궁은 중국에서 금지를 하고 있죠.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모두 중국에서는 파륜궁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이것을 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열을 받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단속을 하고 금지시키는 이런 파륜궁 뮤지컬을 한국에서 공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이나 좌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좌파나 문재인은 친중 반미를 합니다. 친중 반미. 그런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뮤지컬을 한국에서 공연하고 있다는 것은 시진핑에게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문재인이 아주 곤혹스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서 수원 공연이 끝나면 춘천 공연과 청주 공연이 남아있답니다. 좌파들이나 문재인을 완전히 엿먹이는 공연입니다. 이것이 중국 뮤지컬이지만은 이것을 기획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과 지금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내용은 파륜궁, 파륜궁, 그것을 홍보하는 뮤지컬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국 공안들이 파륜궁 하는 사람 때려잡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주 웃기는 짜장이죠. 공연의 내용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 웃었습니다. 좌파를 물먹이는 뮤지컬 공연이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